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뭐부터 볼까요? 저희 민언연에 문제 있는 보도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요. 제보하시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전보다 점점 더 많아져요. 예. 깨어있는 시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이 내용도 제보로 들어온 건데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으면 이 말씀하신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뭡니까? 뉴스원이라는 매체에서 통신사죠. 여기에서 이딴 부동산 규제의 피로 누적, 청국민청원 빗발 촛불 집회도 예고라는 제목의 9월 9일자 보도를 냈습니다. 네. 제보자 말씀은 이 보도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서 소수만 참여한 청와대 청원을 이용한 것 같다, 인용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예.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보도가 8.2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에 추가 규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규제를 반대하는 그 국민청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도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일주일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청원 글이 수십 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지금까지 거듭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다며 규제 기조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현 정부 들어서 약 10여 차례 규제가 쏟아지면서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정책을 예측할 수 없는 정부가 돼버렸다. 예. 등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주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옮기는 예. 그런 보도였습니다. 실제 그런 청원이 있으면 뭐 기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확인해 봤더니 뭐 사실과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당연히 하루 수백 건의 글이 올라오는데요. 기사가 나온 9일에도 886건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루에 886건이나? 네, 네. 그런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사실 굉장히 이게 유행이잖아요. 다양한 의견과 국민 개개인의 사연이 오갑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공론장 역할도 하고 있고 신문고, 국민신문고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처럼 청와대 게시판이 활성화되면서 언론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예. 예, 문제는 이 내용 중에서 정말 국민이 피해를 본 억울한 사연, 숨겨진 뉴스거리,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 제안, 많은 동의를 얻은 제안 등을 소개하면 좋은데요. 네. 자사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발췌해서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언론의 입맛이란 것은 주로 클릭수를 높일 수 있는 흥미 위주의 소재이면은 많이 발굴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언론사들의 이제 정치적 정파적 입장에서 아 요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청원이다 하면 또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뉴스원의 이번 보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그런 그 언론사의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청와대 청원을 소재로 활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뉴스원에서는 총 4건의 청원을 이제 인용을 하거든요. 여기 네. 보도에서. 그런데 예. 뉴스원이 기사에서 한 청원인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할 국민들이 정부의 오락가락한 규제책과 하루아침에 바뀌는 규제들로 머리 아파하고 있다. 이제 규제책을 그만 내놓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예. 기사가 있어요. 예. 이 내용은 청원 중에서 서울 집값 잡을 했더니 수도권은 다 죽여놓고 이사도 못 가게 해놓고 뭐 하자는 규제 입니까라는 9월 6일 게시물을 보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용이 같은데 11일 오후 2시까지 고작 2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3명? 네. 저희가 모니터한 그 시기가 요 시기거든요. 예. 그리고 뉴스원에서 다른 청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시장 경제의 흐름을 통제하지 말아달라며 불리하다 싶으면 정책을 냈다가 뒤집고 하는 아닌 말고식의 정책에 민심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이 내용은 또 청원 중에서 과도한 규제와 시장 논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라는 청원을 인용해서 보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 청원의 참여 인원은 딸랑 한 명입니다. 한 명. 네. 아. 그리고 뉴스온이 또 사진만 보도했어요. 보도 내용은 없이. 네. 근데 부동산 정책 그만하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청원이 있었거든요. 예. 이 청원은 보도 당시 참여 인원은 37명이었고요. 예. 저희가 모니터를 한 시기는 11일 오후 2시였는데 그때는 107명이 청원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뉴스원에서 불만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를 계획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청원은 부동산 횃불 집회 제가 주도하려고 합니다라는 9월 5일자 청원을 보고 쓴 거예요. 네. 그런데 9일 그 뉴스원 보도 당시에는 이 청원에 대해서 5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도 이건 좀 많네요. 네. 그리고 11일 오후 2시에는 1,071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예. 뉴스원이 인용한 4개의 청원은 모두 9월 5일에서 9월 7일에 작성되어서 최장 10월 7일까지 청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나겠네요. 네, 늘어나죠. 그러나 청원이 올라온 지 고작 사나흘이 지난 시점에서 이 기사가 작성됐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참여 인원이 한 명에 불과한 청원까지 불만 여론이다라고 등정시켰다는 것은 예. 좀 너무 여론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게다가 도리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같은 시기에 정반대의 청원도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반대 청원이라면? 그러니까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및 투기 억제를 요구하는 청원도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서울 집값 안정화에 따른 교통 혁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청원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요구하면서 GTX 활성화를 방안으로 제시했고요. 예. 이것은 참여 인원이 저희가 모니터한 9월 11일 오후 2시에 5,434명이었습니다. 이게 훨씬 많군요. 네네.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합니다라는 9월 5일 게시글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추가로 내놓은 대책인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면서 도심 노후화된 곳의 재개발, 재건축, 고도 제한 완화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은 그런 청원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참여 인원이 4,579명이었습니다. 이것도 훨씬 많고. 네. 그런데 뉴스원은 이런 청원은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청원을 여론으로 소개한 보도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을 잡아달라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예, 예. 예,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확대 재생산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스1에서 부동산 규제를 좀 비판하고 싶은데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의 청원들이 좀 몇 개 있더라. 네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청원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데도 그거는 눈 딱 감고 그쵸.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썼다. 예. 아, 그런 얘기군요. 예.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되게 황당한 것이 있는데요. 뭐죠? 뉴스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부동산 횃불 집회 제가 주도하려고 합니다라는 청원이 있었고 이거 예. 꽤 많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예. 그런데 이 청원을 보면 총대를 메고 광화문에서 부동산 폭등 횃불 집회를 주도하려 한다. 동의하시는 분이 500을 넘기면 집회 신청을 하고 실행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청원 내용을 뉴스원은 그대로 보도에 썼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9일 보도 당시에 이 청원이 500이 넘은 상태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뉴스원이 지난 5일 게시된 이 글은 이틀 만에 청원 동의 인원 500명을 넘겼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막상 청원인이 500명이 넘어서자 7일 다시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 청원은 엎드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이었고요. 집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스원은 9일에 보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초 예. 이 보도가. 그런데 9일 보도에서 이 7일에 올렸던 취소 의사를 밝히는 청원글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인이 이미 청원글 내렸는데도. 그렇죠. 내리기 전 거를 그냥 그대로 올린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청원 당사자가 집회 취소를 선언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예. 이것을 그대로 올렸다. 그리고 게다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 보도에 촛불 집회도 예고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예. 이것은 정말 과장이고 허위 보도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와대 청원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민원이 많이 여기에 모이는데요. 예. 언론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전인수식 자신이 원하는 유리한 그 내용만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청와대 청원뿐이 아니에요, 사실. 그 무슨 댓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뭐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예, 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인용하는 기사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보도가 요즘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그 삼성에 약한 우리 언론 여러 네. 차례 우리 지적했는데 네, 네. 이번에 그 경기도 기흥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사망자 두 분 발생한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방송사들이 보도를 제대로 했습니까? 저녁 종합 뉴스만 한번 살펴봤어요. 예. 이게 지난 4일 발생한 사고인데요. 시사자키에서도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예, 바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은 삼성전자의 직원이 아니고 협력업체 직원이었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예, 그게 사실 계속 비슷한 양상인데요. 삼성은 2013년, 14년, 2015년에 계속 비슷한 사고가 났고 늘 늑장 대응이 있었다. 그리고 사고 자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예,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 언론이 삼성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건 보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언론이 이렇게 제대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냥 사고 소식을 우선 간단하게 전하고요. 삼성의 공식 사과만을 받았 쓰는 이런 보도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고가 발생한 4일부터 CCTV가 공개된 13일까지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저녁 종합 뉴스량을 봤는데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으흠.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고 삼성 측의 사고 은폐 축소 의혹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반복되는 사고라는 점 등을 모두 보면 이거는 훨씬 주목했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예. SBS와 JTBC가 5건을 보도했어요. 주요 전개를 모두 짚었고요. 비교적 좋은 보도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BS, 그런데, JTBC. 네. 그런데 채널A는 한 번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한 건도 없어요? 예,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예. MBN도 한 건에 불과했고 TV조선도 2건, KBS가 3.5건. 그러니까 이 5건이라는 것은 0.5건은 단신을 말씀드리는 보도. 거고요. MBC가 3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날짜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7개 방송사를 통틀어 보도는 사고 발생일인 4일, 그리고 삼성이 사과를 한 5일, 그리고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12일, 그리고 CCTV가 공개된 13일 이렇게 4일간의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예. 이 중에서 SBS와 JTBC는 4일 모두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네. KBS는 13일 CCTV 공개에 대해서 그 보도하지 않았고요. 어흠. 그리고 MBC는 12일에 119 통화 녹취 그리고 두 번째 사망자 발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TV조선은 사고 발생일인 4일과 CCTV가 공개된 14일에만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MBN은요. 황당하게 계속 보도를 하지 않다가 5일에 삼성의 사과만 보도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네. 종합해 볼 때 SBS와 JTBC가 충실하게 보도했다. 타사는 부실 했고 채널 A는 아예 침묵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보도량이 한두 건에 그친 방송사와 아예 보도가 없는 방송사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 내용에서도 차이가 큰데요. 예. 일단 사고 당일인 4일에는 KBS 보도를 눈여겨 봐야 합니다. 타사가 모두 한 건의 보도로 사고 발생 자체만 전달한 것과는 달리 KBS가 유일하게 두 건을 보도하면서 예. 이 사고는 협력업체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건 제대로 했네요. 네, 좋은 보도였어요. 예. KBS의 화학물질 사고 잇따라 구조적 문제라는 9월 4일 보도에서는 2014년, 15년 삼성전자 사업장 내에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피해자들도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등 문제점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예. 유사한 사고를. 예. 그러면서 위험한 작업은 협력업체가 도맡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이거죠. 네네. 사고 바로 다음 날인 5일에도 삼성 측의 공식 사과가 있었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삼성이 사고 발생 2시간이나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라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늑장 대응에 대해서 TV조선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고요. 예. 바로 전날 사고 발생만 보도하면서 삼성의 늑장 대응은 아예 이제 말하지 않은 거죠. 5일 보도를 낸 지상파 3사와 JTBC, MBN 중에서 KBS만 늑장 대응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눈에 띕니다. 예. 다만 KBS는 이산화탄소 보관실에 대한 관리와 유지 보수 책임은 협력업체가 아닌 삼성전자에 있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을 타사와 달리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KBS는 전체를 다 잘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비교적 핵심이 되는 사안들을 지적을 했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JTBC를 뺀 나머지 종편들이 특히 삼성에 약하군요. 예예.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